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출발증시현황입니다. 자, 오늘은 차영주 소장 모시고 네. 주요 이슈들을 하고 그리고 출발 사항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돼 있는데요. 좀 모셔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온통 관심은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쪽으로 지금 몰려 있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나온 뉴스가 되겠죠. 미국에서 코로나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네. 예, 하겠다 이런 저기 그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자 먼저 지금 사실 아직까지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저기 믿음이 확실치 않은 결과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이 혈장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장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FDA에서 긴급 승인을 일단 받았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국내 시장이라든지 전일 미국 시장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일단 혈장 치료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온 그러한 재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혈장 치료제라는 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미 국내에서 사용 중에 있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혈장 치료제라는 게 이미 보통 웬만한 병 같은 경우 조금 그런 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을 때 이미 그 병에 완쾌된 분들의 거기서 혈액을 뽑아서 혈장을 다시 추출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몸에 독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그거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 감기약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이미 그 백혈구들이 그런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죠. 따라서 혈장 치료제라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미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단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혈장 치료제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미국 FDA 승인이 난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도 모든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일단 위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발표된 것들을 보니까 전반적인 치료 수준이 약 30% 정도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혈장 치료제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뭐 조금 실마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발견됐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혈장 치료제라는 게 뭐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으나 돌파구는 되기 힘들다라는 이제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백신에 대한 기대도 한쪽에서는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완전한 백신이 나와야 치료제도 치료제입니다만 네.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어제 홍콩에서 다 낫고 나서 다시 걸린 남자가 또 있다고 해서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기는 한데요.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떤가요? 예, 백신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치료제 못지않게 백신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말씀하셨다시피 백신이라는 게 치료제라는 건 이미 걸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백신 같은 경우는 김병욱 박사님이나 저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히려 더 치료 백신에 대한 시장은 더욱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백신 개발이 쉽지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물론 글로벌 제약사들이 2상, 3상까지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글로벌 각국이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거의 완화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백신 개발을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백신 개발이 어려운 점이 변종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처음에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됐었던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진입하고 있는 일본발이라든지 미국발 코로나19에 대한 것들이 다르고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게 모 교회 그리고 광화문발 수도권 지역에서 창궐 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전파력이 어떠한 코로나19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변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백신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뭐 독감 치료제도 1년에 한 번씩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종들이 나오고 이 변종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한 것들인데 이 백신도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2상, 3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빨라야 올해 말이나 늦어도 아니고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나 돼야 3상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규정 절차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몸에 들어오는 거고 안전성이 답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가 치료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이 요즘 언론에 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성을 답보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너무 섣부른 기대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양한 임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고 자 이제 사실 치료제도 그렇고 그리고 백신도 그렇고 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를 빨리 알 수 있는 이제 진단 키트 네. 관련된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CGN이 가장 앞서 있었잖아요. 여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다양한 업체들이 진단 키트를 벌써 경쟁적으로 생산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단 키트 시장이라는 게 물론 이번에 CGN이 2분기에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 시간을 통해서 머릿속에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진단키트가 있고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로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갖기에는 어렵다.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나왔었던 3월, 4월 초반만 하더라도 진단키트가 소위 대박이 났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주지사가 공항까지 마중 나오는 퍼포먼스를 벌일 정도로 소위 대박이 났었다라면 이제는 경쟁 심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익을 내기에는 어렵다. 이런 점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GN이 지금 현재 2분기까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3분기부터는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조금 다소 시간이 좀 지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키트도 이제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것이라면 조금 더 범용화해서 이제 보는 제품에는 마스크가 역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네. 의무화가 되기도 했고요. 마스크 착용이. 그래서 이제 그 의무화 첫날 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KM제약이나 하는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마스크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저만 하더라도 덴탈 마스크 가벼운 거를 좀 사용을 했어요.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 구사 마스크라고 그러죠. 황사 마스크를 쓰기에 좀 더웠고 답답한 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창고를 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보니까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도 다 이제는 구사 마스크를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마스크에 대한 다시 생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재창고를 하면서 구사 마스크가 이제 다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현재 지금 포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에서 보고 계시듯이 1월 달에 130개에서 지금 현재 약 3배 넘게 마스크 생산 업체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1~2월만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줄 서서 마스크를 샀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길거리 가다가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마스크도 이제는 증시에 있어서는 새로운 뉴스거리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앞서 진단키트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 같은 경우도 생산이 포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삼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경쟁이 이익이 나면 모든 업체들이 그 이익을 나눠 먹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쟁을 막아주는 게 최근 용어로 경제적 해자라고 그러는데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경제적 해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 단순하게 생산 시설만 갖추면 물건을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새롭게 독보적인 존재로서 작용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이제 제품을 차별화한다든지 차별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입 장벽이 낮고 기술 격차가 크지 않으면 이제 그 금방 레드오션에 빠지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사실 그 뭐 혈장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마스크는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그 이 종목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같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막 이런 저기 막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겠죠.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진단키트 등에 대해서 이해를 정리를 하셨다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백신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치료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앞서도 언급을 드린 바 있고요. 하지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적절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린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현재로서는 백신보다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코로나19에 아무래도 예방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대용품 역할을 마스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치료제 부분에 대한 개발에 여러분들이 그 포커스를 좀 맞추셔서 투자 포인트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고 진단키트 이미 뭐 우리한테 익숙해진 거죠. 증시에 있어서 익숙한 재료가 더 이상 올라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임상 3상을 통과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 효과를 거치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까지 글로벌 제약사를 꿈꾸는 일부 제약사들이 임상 3상에서 좌절했던 그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봐왔었습니다. 그만큼 임상 3상을 통과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고 백신이라는 게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다양한 변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결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양한 임상 결과를 나타내야 되고 투여를 해야 되고 결과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24시간, 72시간 내에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니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 몰빵 투자 이런 것보다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좀 일부 담으시고 나머지는 뭐 언택도 좀 담으시고 가치주도 좀 담으시고 지금 현재 빠른 순환매가 돌지 않습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현재 지금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익면에 있어서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여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원리 원칙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어찌됐든 1980년대부터 에이즈 백신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 백신에 대해서 뭐 패스트트랙으로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파우치 소장이 완전한 검증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맞아요. 하긴 했어요. 예. 네, 어찌됐든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진단키트나 마스크보다는 백신이나 치료제 쪽으로 포트를 좀 구성해보자라는 거 이야기 드렸다는 거.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총상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